プロデューサーはどの私が好き？私、佐城幸美。アイドル。私を、あなたが手つないでギュッて、うん、大丈夫、わかった。目指してみる。사주 유키미는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에서 쿨 속성으로 등장하는 아이돌로 말수가 적은 소심하지만 고양이처럼 귀여운 작은 아기 고양이 아이돌입니다. 찰랑거리는 검푸른 롱헤어에 인형같은 로리타 패션을 잘 소화하는 10세의 소녀로 쿨 속성 중에서 가장 최연소 아이돌. 보이는 이미지대로 차분하고 조용한 소녀로 왠지 신비한 느낌을 주는 아가씨. 10살의 어린아이답게 신기하거나 경험한 적 없는 일에 대해서는 눈을 반짝이며 흥미를 보이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순수함을 가진 소녀지만 상대를 부를 때 나이를 막론하고 경증을 생략한 채로 이름을 부르며 처음 만나거나 그렇게 친하지 않다면 당신이라는 호칭으로 쓰는 것에서 마치 아가씨 혹은 높으신 분의 딸 같은 분위기를 줍니다. 그런 것과 반대로 성격은 많이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로 짧은 호칭과 대사도 소심하다 보니 길게 답을 안 하고 타인에 대하는 것이 서툴어 그렇게 짧고 조심스럽게 상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하고의 대면을 힘들어해서 앞에서 나서는 것을 힘들어하고 항상 어디에 숨어서 몰래 지켜보며 마치 진짜 고양이처럼 경계를 하는 모습은 엄청나게 소심하고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다 말수도 많이 적은데 말보다는 점점점이 대사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말수가 없으며 대화의 속도도 많이 느립니다. 취미로는 자기가 키우는 아기 고양이 페로랑 이야기하는 것이라는데 키우는 동물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하고의 대화를 잘 하기 위해 같이 연습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거기다 목소리도 작다 보니 그녀랑의 대화는 거의 힘들 정도. 최소한의 말만 하고 대부분은 몸짓이나 행동으로 소심하게 다가올 뿐이지만 의지할 수도 있거나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적은 말수라도 적극적으로 말을 하려 하며 오히려 다가가서 스킨십을 하며 귀여움을 보이는 귀여운 여동생 같은 모습도 보여줍니다. 초기에는 말수가 많이 적어 커뮤나 극장에서의 대사가 적고 화력도 적었지만 후로 갈수록 말도 많아지고 화력도 많아지는데 성우가 생긴 뒤로는 노래 이벤트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출연하며 대화도 많이 하는 모습은 소심한 모습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프루스에게는 남다른 애정을 보이는데 프루스랑 있으면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항상 프루스 옆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프루스를 위해서라면 무서워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프루스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데 항상 그 프루스 옆에 꼭 붙어 있으려 하고 의지하며 마치 아빠와 딸처럼 엄청 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너무나도 소심해서 항상 뒤에 숨는 유키미. 아이돌이 된 뒤로 소심함도 많이 고쳐졌고 또래 친구나 언니들 덕분에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에 무리가 없어지며 프루스라는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생겨 많이 밝아졌지만 초기에는 말한 것처럼 그렇게 밝지도 말이 많지도 않은 소심하고 조용한 소녀였습니다. 다만 아이돌이 된 이유는 그렇게 크게 밝혀진 것이 없고 스토리 내에서도 그렇게 큰 강조가 없어 신비한 느낌만큼 일상 이야기도 많이 미스테리한 친구입니다. 메모리얼에서의 경우는 갑자기 오디 현장에 와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프루서가 친절하게 대해주자 조금씩 마음을 열어 아이돌이 되었다는 설정이 있는데 어째서 오디션 회장에 왔는지 왜 아이돌이 되려고 했는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나마 어느 정도 설정에 뼈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코믹스 뉴 1465화 편으로 아리스와 함께 하보 촬영할 때 언급이 되었는데 당시 유키미는 아이돌이 아닌 프리랜서 키즈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부모님이 바쁘다 보니 어른의 보살핌이랑 부모님의 조율 없이 거의 혼자 일을 했다고 합니다. 혼자 활동했었지만 인형처럼 귀여운 유키미의 외모에 가능성을 느낀 프루서는 그 자리에서 스카우트를 하여 아이돌이 되었다는 설정이 있죠. 참고로 코믹스 뉴 1465 멤버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스카우트 멤버로 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격이 소심하고 조용하며 말이 적은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추측되는데 부모님이 바쁘다 보니 거의 혼자였다 보니 성격이 소심해지고 조용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믹스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면 유키미는 직접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거나 경계를 푼 적이 없는데 아리스와 프리스에게 처음으로 경계를 풀고 먼저 말을 걸었다고 하네요.
귀여운 아기 고양이 유키미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나카자와 미나씨로 소속은 도쿄배우 생활협동조합 소속이십니다. 성우를 목표한 계기는 초등학교 시절 반 친구들의 좋은 점 쓰기 숙제가 나왔을 때 당시 좋아했던 남자아이가 나카자는 존재감이 적어서 어디가 좋은지 모르겠다. 적당히 글씨가 예쁘다고 써도 자라고 해서 반 대부분 친구들이 역시 글씨가 예쁘다고 써버렸고 이대로 있으면 나 잊혀진 채 인생을 보내게 된다. 살아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며 처음에는 여배우를 생각했지만 게임 디시디아 파이널 판타지에 지탄 트라이벌을 보고 한눈에 반해 본격적인 오타쿠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해당 캐릭터의 담당 성우인 박로미 씨의 연기에 강렬한 인상을 받아 성우를 목표해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에 2018년 3월 문화방송과 스마트폰용 게임 팬텀 오브 길의 공동기획으로 실시된 다중인격 신인성우 오시 펑큐 퀘스트 데뷔 프로젝트에 의한 성우 오디션 일반 부분에서 오를타 역으로 선출되며 동년 4월부터 성우 어드 신인 발굴 오디션을 계기로 도쿄 배우 생활 협동 조합에 소속되게 됩니다. 그렇게 데뷔 후인 2019년 9월 24일 유키미 역의 성우로 실장되며 신데렐라 시리즈에 정식으로 참가. 신데렐라 걸즈의 오디션은 유키미가 세 번째로 앞서 두 번의 탈락 끝에 찾아온 기회였기에 이번에도 떨어지면 앞으로 자신에게 주어질 신데렐라 걸즈 오디션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유키미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일부 대분면이 있어 친근감이 느껴졌다 하시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어릴 때 존재감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소심했다고 하기에 많이 정이 갔다고 합니다. 다만 속을 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은데 다나은 외모에 비교적 낮은 톤의 담당은 어투르진이었지만 주관이 뚜렷한 성격에 사고방식이 매우 개성적이라 그녀의 트위터를 살펴보며 헛웃음이 절로 지어질 만큼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대체로 대중이 노출되는 곳에선 이런 면모 덕분에 감정의 기복이 없어 보인다라는 인상을 주지만 집에서는 고지스럽고 까탈스러운 성향에 화도 내고 큰 소리도 치는 등 흔히 내성적인 아이들이 집 밖과 안에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딱 그런 성격으로 본인 말하고는 다르게 사실 전혀 내성적인 성격은 아니듯한 분입니다. 오늘은 나의 작은 아기 고양이 아이돌 유키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작고 귀여운 모습, 로리타 패션이랑 외모는 마치 인형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움을 느끼게 해주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가씨. 신비하고 귀여운 느낌과 다르게 속은 소심하고 조용하며 자신감이 없는 소녀지만 친구들과 푸르스 덕분에 점점 말이 많아지고 소심한 성격도 변해가는 모습은 성장형 느낌도 주는 친구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